오늘 국민연금 기금 운영위원회에서 그 논란이 됐던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투입된 국민연금 자금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참 중요한 현안인데요. 자, 스튜어드십 코드가 뭔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는지 국민연금 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이시죠? 이찬진 변호사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게 뭡니까? 스튜어드십 코드? 그 스튜어드십 코드라니까 조금 생경한 그 용어인데요. 예. 그 한마디로 기관 투자가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 하는 원칙을 정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원칙을... 주인인 예. 돈의 주인이나 주식의 주인 실질적 주인한테 예. 집사로서 일종의 집사로서 성실하게 어떤 걸 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이죠. 예. 돈의 주인, 주식의 주인은 국민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연금에서는 국민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집사고. 일종의 집사의 그 이사회 정도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도입되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달라진다고 하면은 그 일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거에 그거를 몇 년 됐지만 삼성물산 인수합병 당시에 국민연금이 부적절한 의결권을 행사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제일모직 삼성물산 예, 예, 합병.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돼서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국민연금이 과연 국민 주인인 국민들한테 성실하게 집사로서 재산을 제대로 관리했느냐에 예. 관한 반성적 고려가 이제 됐고요. 예. 그 부분에 관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 그 집사로서의 임무를 충실하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일곱 가지의 원칙을 정해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국민들한테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바뀌게 된다면 뭐 어떤 부분이냐면 예. 일단 국내 주식을 중심으로 이건 국내 주식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다 이제 다른 주식 그 다른 자산 투자 자산에 대해서 확대되는 부분입니다만 일단 국내 주식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현재 주식 관련된 부분은 그 주식 운용실의 그 한 파트하고요. 리서치 팀이라는 한 파트하고 책임 투자 팀이라는 그 이 두 개의 부서에서 그 간단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렇게 챙기는 정도 수준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이 특히 책임 투자 팀의 인력이 지금 현원 9명 정도 되는 걸 30여 명으로 대폭 확대해서 예. 책임 투자실로 이제 변경되게 될 겁니다.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그 인력들이 어떻게 되냐면 투자 대상 기업을 이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이사의 주요 안건이나 그 회사의 그 주요한 사정 변경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예. 필요한 사항들에 관해서든 그 주주로서 그 주요 주주로서 주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 일정한 이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네. 그런 그 프로세스가 이제 가동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주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예. 갖추게 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국내 주식에만 투입된 국민연금이 134조가 넘더라고요. 예,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그 뭐 삼성전자나 SK, 포스코, 현대차 이런 데 지금 또 제일 큰 막대한 주주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2대 주주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안 했었습니까? 그 부분은 그 원래 있긴 있는데 그 특별한 사정 변경 그 일종의 그 프로그램으로 뭐 그 저기 되어 있는 것에서 일정한 그 특이 사항들이 있을 때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체크되는 정도 중심으로 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예. 이제 이 부분은 일종의 그 해당 회사별로 파일업이 되는 거죠. 그 하나의 파일이 이제 계속 생성되고 계속적으로 그 정보가 집적되어지면서 예. 특이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체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목소리는 아예 경영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임원 선임, 정관 변경, 뭐 사외이사 추천, 주주총회 소집 요구 이런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이건 이번에 빠졌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 부분이 이제 그 어떤 부분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보면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10% 룰이라고 해서 10%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 6개월 이상의 단기 차익 부분을 반환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거든요. 예. 그리고 5% 룰이라고 해서 5% 이상의 주주의 경우에 이제 경영 참여 목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사전 신고제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예. 실질적으로 주식 거래가 거의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주권 행사, 경영 참여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 주주권 행사를 아예 예. 원천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운영했던 그런 예. 거였는데 예. 지금은 이제 어떤 부분으로 이제 바뀌냐면 경영 참여적 주주권 행사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주주 가치가 본질적으로 훼손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정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해서 경영 참여적 주주권 행사의 부분이 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통과된 스튜어드십 코드대로 한다면 예, 예. 그런 부분이 좀 열렸다는 점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대한항공이나 네. 삼성물산 제일모직 인수합병 그런 이슈가 이제 발생했을 때 그렇죠. 그게 경영 참여적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경영진에 관한 책임을 묻는 네, 네. 주주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그런 구조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물론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주주 가치 훼손이 심각한 게 우려될 네, 때는 네네. 예컨대 대한항공 조씨 일가는 경영에서 손 떼야 한다. 뭐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이제 의견 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주주 가치 훼손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반대편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연금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게 국민의 집사가 아니라 정권의 집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에서는 연금 사회주의 이런 단어까지 쓰던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제 도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집사 역할을 했다고 평가돼서 기소돼서 불행스럽게도 전임 장관과 기금운용 본부장이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 부분에 관한 반성에 의한 제도적 반성의 결과물이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집사로서 이제는 그 누구도 나서서 자신을 정권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 검증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 아마 기후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당장 증시 주변에서는 이제 국민연금이 주주 가치를 좀 키우기 위해서 배당 확대 쪽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예,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걸 일률적으로 배당을 상향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할 것인가라고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부분도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산업별 특성들을 감안해가지고 과연 거기서 적정 배당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아마 책임 투자실을 중심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예. 연금으로서 회사의 기업 가치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저희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한 단기적 배당의 이익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기업 가치를 중시하면서 거기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배당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네. 일단 좀 아까 표현하신 대로 길을 열었다는 면에서 예. 특별한 경우가 생기면 국민연금이 이제 역할을 한다. 이거로군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네.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이시죠. 이찬진 변호사였습니다.